위안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안녕하세요. 후니스토리 후니입니다. 저는 오늘 나고야시의 아이치켄 예술문화센터라는 곳에 소녀상이 전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시회를 방문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나고야시 시장이 소녀상에 대해서 망언을 한걸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나온 언론만 보면 너무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본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에 나와 있는 기사를 찾아서 아직까지 신문을 읽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은 안 되니까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신문을 읽어봤는데 위안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랑 시민들이 낸 세금을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문 기사에 의하면 소수의 일본 사람들이 문화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소녀상 치우지 않으면 테러할 거다, 폭파할 거다 약간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시는 10월 14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또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바로 소식을 접하자마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시회의 내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두 차량이 전시회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스피커로 혐한 스피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학생증과 교통카드를 보여드려서 1,100엔의 입장료를 구매했습니다. 전시회는 다양한 작품이 있었지만 인상 깊었던 작품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쟁의 아픔과 그로 인해 희생된 젊은이를 표현한 작품인데 저 인민군은 군인이기 전에 젊은 청년이다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적혀 있다. 예술가가 한국인이었지만 북한 노래를 삽입했고 북한군을 표현했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고, 북한은 다른 나라이지만 그 노래의 가사를 나는 전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슬펐다. 일본 매스컴에도 이 전시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그런지 소녀상이 있는 전시실은 다른 전시실과는 다르게 대기 시간이 있었고 그 줄도 매우 길었다. 다른 전시실의 작품은 SNS에 업로드하는 것이 자유이지만 이 전시실에 있는 작품들만은 현재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있는 내용이기에 SNS 업로드가 제한된다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공지사항이 있었다. 작품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작품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작품 이름이 적혀져 있는 설명만 찍기로 결정을 했다. 작품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전시실 안에는 사진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위안부로 중국에 끌려가셨다가 전쟁 후에는 다행히 살해당하시진 않으셨지만 중국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신 분들이다. 사진 옆에는 소녀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평화비가 있었다. 다른 작품들과 달리 소녀상 작품은 한국에 있는 소녀상처럼 옆에 앉아서 촬영을 할수 있었다. 예전 목포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생각났다. 그리고 전시실 건너편에는 표현의 부자유를 순회하는 연표라는 자료가 있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거리에서 확성기로 한국을 비난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소녀상 작품을 SNS에 게재하는 것은 제한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일본 분들이 소녀상을 찾아와 주셔가지고 매우 감사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헤이트 스피치 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일본 청년이 극우 세력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좀 용기를 내서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는데 자기는 저런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되게 통쾌하게 비판을 해주셨고 또 혹시나 제 신변이 걱정이 된다면서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조언까지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경우도 있었는데 소녀상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본 아저씨께서 자기도 찍어달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흔쾌히 네 하고 찍어드리려고 이제 사진기를 받았는데 제가 손을 잡는 자세를 약간 비꼬듯이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화를 내면 이 사람이 나는 그냥 물어본 건데 왜 화를 내? 약간 이렇게 능청스럽게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비꼰 거라서 저도 그에 맞게 맞대응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 일본어 실력이 되지 못해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 속상했고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전까지 돌아가기 전에 정말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해서 혹시나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저도 명쾌하게 맞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저는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